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매일 느끼면서도, 왜냐면 태양이 매일 뜨니까요. 그렇죠? 뭐 지구가 자전해서 뜨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태양은 매일 뜨고 우리에게 빛과 그다음에 온기를 선사를 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지구상의 생물이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태양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거나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한참 그 해가 쨍쨍 내리칠 때에는 그 광선이 너무나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접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태양을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GD넷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이야. 태양 가장 가까이서 사진을 찍었다. 캠프파이어 현상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현상인지 볼까요? 태양을 보면 이게 흑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엄청나다. 야, 이 화염 보세요. 흑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장소가 좀 검어게 보이기 때문에 흑점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보니까 지금 이 태양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잘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태양의 극지방을 탐사하는 궤도 탐사선 솔라 오비터가 인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참 이거 보기 드문 사진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지난 5월 말 솔라 오비터가 태양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비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태양 표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태양 폭발, 솔라 플레어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프로젝트 과학자 홀리 길버트는 이 전례 없는 태양 사진은 우리가 촬영한 사진 중 가장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다. 와, 정말 역동적이네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과학자들이 태양의 대기층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태양의 지구와 태양계 전체의 우주 날씨를 어떻게 주도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보면 이게 좀 뭐 주목할 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쵸? 이게 캠프파이어 현상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연구진은 이번에 관측된 작은 규모의 태양 폭발 현상에 캠프파이어, 나노 플레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여기야. 굉장히 밝게 빛나는 부분, 그쵸? 여기 폭발하는 부분,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관측이 됐는데, 그쵸? 그래서 위 사진에서 화살표로 나타난 부분이 캠프파이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그쵸, 여러분? 예. 작지만 곳곳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발은 태양의 외부 대기나 코로나를 가열시켜서 다른 태양 표면보다 300배 더 높은 온도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포착 된 캠프파이어 현상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태양 폭발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폭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큰 폭발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큰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태양풍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다시 강한 전하 입자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우리 지구의 통신 장치를 교란하거나 한다고 그러죠. 예. 아, 대단합니다. 태양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캠프파이어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 폭발보다는 현상보다는 작은 규모다. 그 크기가 적어도 100만, 아무래도 10억 배는 작다. 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 궤도 탐사선 솔라 오비터라고 하네요. 와, 진짜. 그래서 솔라 오비터는 태양 극지방 탐사를 위해서 나사와 에사 뭐야? 유럽 그건가? 잘 모르겠네. 공동 개발해서 가동하고 있는 탐사선이다. 올해 2월 말 발사돼서 2월 발사돼서 지난 6월 중순 태양의 첫 근접 비행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태양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란 이 보세요. 생생한 이미지를 보십시오. 야, 진짜 이러한 별이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고, 그렇죠? 지구는 이 태양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서 지구의 생물들은, 그쵸?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은 또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쵸? 그래서 초식동물은 또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다. 참 장엄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멋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매일매일 지식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도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